안녕하세요. 비스트 동훈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희도 이렇게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두 달 여달 동안 해외 서울부터 시작해서 7개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거의 다 끝마치고 나서 저희는 지금 비스트는 우리 매니저 형들과 비스트 멤버들과 강원도로 평창으로 떠나는 중입니다. 지금 제 앞에는 요섭이 형이 있고요. 잠깐만요. 다시 소리 좀 들어주세요. 바로 이게 요섭이 형 소리입니다. 그리고 앞 차에는 이제 두준이 형이 타 있고요. 다른 형들은 이제 다른 차를 타고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번에 가서 저희 가장 큰 주 목적은 족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형들은 축구단에 가입이 있지만 저는 아직 뭐 축구에 가입이 안 돼 있고 또 팬분들이 제가 축구를 못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은 이따가 이 캠코더를 통해서 제가 축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제 발리슛을 쏠 거예요. 터널은 여러분 인생과 같죠? 왜 인생과 같죠? 길고긴 터널을 지나면 끝에는 이제 빛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터널은 이렇게 어둡지만 여러분 끝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향해서 저희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초점이 들어왔습니다. 자, 마치 이렇게 다시 빛이 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밝은 빛은 바로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 원하는 꿈, 원하는 장래희망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이 어두우셨나봐요. 학창시절이요. 굉장히 네. 어두웠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못 잘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손동훈 쇼야? 제가 MC예요, 이번 네? 표는. 제가 굉장히 공부를 잘 못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때는 잘했죠. 근데 2, 3학년부터 이제, 연습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다시 연습생 생활을 그만두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성적이 너무 못 나온 거예요. 이제 수학이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3월 모의고사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39명 중에 38등을 한 거예요. 고등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를 안 왔었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수학을 38등을 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 아버지가 교수님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혼자서 수학을 독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반에서 한 그래도 5, 6등까지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영어는 옛날에 좀 했었어서 아, 진영. 예,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아, 예. 영어는 전교에서 30몇 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언어는 모르겠어요. 언어는 그냥 뭐좀책 같은 걸 공부를 하니까 이제 언어는 그래도 꽤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진짜 막 7, 8등급 이 정도로 3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제 제가 다시 연습생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수학이 3등급이었고요. 언어가 2등급이었고요. 외국어가 1등급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뭐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2년, 3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고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고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수 자체가 굉장히 좀 뿌듯해요.
네.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이렇게 강원도로 향하는 중이고요. 오. 또 원바운드 할래요? 오, 괜찮은데? 6분은 다려야 될 거 같아. 놓아야지. 원바운드야? 자, 선수. 잠시. 자, 저희 도착을 했습니다. 와, 자연이네요. 자, 수진이요. 헬로. 자, 저희는 지금 이제 족구를 하러 갑니다. 이게 이제 좀 많이 걸려 있어요. 이 족구 대결에 일단 가장 크게 내일 아침밥을 누가 하느냐. 아침밥 걸려 있고요. 자존심 걸려 있고요. 또 뭐 걸려 있죠? 조명, 조명. 네, 조명 켜줘요. 또 뭐 걸었죠, 형? 일단 오늘 대결이 족구, 그 윷놀이, 자존심, 그다음에 축구 게임 그 1박 2일에서 나왔던 축구 게임이 있고요. 아니, 그 부러졌어. 아. 비디오 게임. 오,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오. 골무네. 우와. 나 한번 해볼래. 뭐래 양쪽에서 떡 해서 딱 잡고. 나 한번 해보면 안 돼? 떡 해서. 자, 탁 해서. 탁 잡는다. 아, 오. 진짜 웃기다. 해줘요. 오. 예. 좋은데요? 자발이. 들릴까? 신기하다. 우와, 이렇게 형 화면 통해서 보니까 신기해요. 형 근데 지금 저랑 형이랑 너무 가까워서 뭔지 하나도 사실 안 보여. 아, 족구장. 예. 자, 족구장이 닫았습니다. 예, 우와. 정면에 있는 거죠? 주차는 정면에 족구장. 예, 주차는 지금 상당히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이쪽 뒤에다가 돼요. 네, 뒤에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갑자기 우리 매니저 형이 MC 욕심을 내네요. 제가 PD입니다. 아, 햇살이 너무 잘생기게 나오네요. 잘생긴 거죠? 네. 어쨌든 자, 지금 족구장 오늘 아직 형, 다른 형들이 아직 좀 덜 왔기 때문에 오늘은 선 그어야죠. 예, 오늘은 일단 지금은 저희 비스트 멤버 바로 두준이 형, 요섭이 형, 그리고 제가 비스트 팀이고요. 매니저 우리 팀장님 그리고 매니저 형들 두 명 해서 3대3 족구 시합을 펼칠 예정입니다. 아침밥이 걸려있기 때문에 라면은 안 됩니다. 본 게임 시작하죠. 자, 카메라 앞에서. 자, 이제 비스트 대 매니저 족구 경기 아침밥 내기.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빨리 와. 앞에 보고 인사. 카메라. 자, 일단 이렇게 1세트가 끝났습니다. 제가 한 세트만 이기면 돼요. 잘안 되니까. 엄마. 행복해. 자, 비스트 매니저 아침 내기 족구 2세트입니다.
나와. 마치고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에요. 우리 우리 매니저 형이 닭도리 하나 두고 있어요. 보시나요 닭도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너무 평화롭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